네, 지금부터 정치 클리핑 71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인영 장관님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뭐냐? 화가 난다기보다 좀 웃긴 게 어떤 통일부 장관을 뽑는데 정책 검증이나 이런 것들 물론 옛날 예전부터는 사라진 적이 많죠. 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을 뽑는데 사상 검증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어디서 북에서 내려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대한민국 공당의 원내대표를 하신 분을 사상 검증을 하는 색깔론, 저게 미래통합당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자기랑 비교하더라고요, 계속. 더군다나 웃긴 거, 태영호라는 진짜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거기에서 한 자리까지 해먹던 사람이 나와서 참 부끄러워요. 태영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우리 이386 세대들을 사상 검증을 하는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요. 탈북민을 상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한민국 만세 외쳤던 사진을 들고 나올 정도로 어찌 보면 북한의 엘리트라고 그러고 강남 주민들이 뽑아줬던 이유 중에는 그래도 그쪽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며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저 줄타기 한 사람처럼 보이게끔 하는 멘트를 많이 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그쪽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향했느냐 확인하는 과정은 오직 탈북민에게만 진행되는 쪽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얘기했더니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진짠지 가짠지 얘기해요 식으로 그야말로 북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보여줄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도 주체 사상 신봉자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했으면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갈 거 아니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오늘 하루 종일 끌까밖에 준비가 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난 기가 막힌 게, 결국은 이인영 후보자에게 사상검증을 하는 것은 그가 전대협 의장 1기, 그쵸?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보면 북에서 오신 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주민등록증을 여기서부터 출생신고하신 분에게 적어도 사상검증이나 전향을 했냐고 물어보면 안 되죠. 태영호는 분명히 전향을 했죠. 겉으로는. 그가 우리는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이중간첩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나 외교부나 국방부는 가면 안 된다. 아니요, 외교부나 뭐 정보위나 이런 데는 가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 분명히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반미 사상을 지금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시대 흐름도 잘 모르시는 게 주체 사상이란 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땐 주적을 미국으로 하고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가 있었던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와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데 이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80년대 당시 북한에선 남한에도 전대협 같은 주체 사상 신봉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뭐 충성을 다짐하는 게 많았다고 한다라는 식의 얘기했을 때 이인영 후보자가 그런 일 없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 노년층이나 혹은 그때도 여전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가 그런 사람이라는 덧칠을 하려고 하는 공작인 거죠. 이런 언론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 이래서 우리 진보적이거나 상식적인 시민들이 짜증나는 거죠. 왜 강남은 이런 사람을 후보로 밀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에게 제가 동의하는 딱한 가지가 있다면 선대위원장 맡기 전에 퇴원 바꿔야 돼. 강남 사람들 창피하게 왜 이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는데 목표면은 더 다른 사람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태영호에 대해서 김종인 코멘트 안할 겁니다. 본인이 부끄러워하고 있을 테니까요. 뭐 태영호, 지성호 이런 분들은 지금 외통위에서 이렇게 어떤 인사청문회에 나올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더 조사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리고 이 태영호, 지성호 이두 분은 어디 항구에 가 있으셔야죠. 네. 개그였습니다. 썰렁하네요. 진짜 개그가 되고 있어가지고. 배도척 정책은.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이정 소장님은 이거 어떤 태영호나 지성호 이런 분들이 지금 외통위에서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에게 사상검전하는 모습을 보면 전 참 너무 약간 좀 마음이 어리둥절했어요. 어리둥절했어요. 기가 막히고요. 네. 네. 오히려 이제 질문을 이제 지금 북미 관계 관련한 걸 한다든지 이 막혀 있는 교착 상태 되어 있는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이걸 물어볼 줄 알았더니 자기하고 뭐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학번이고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하는 게 이해가 참. 이 장관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네. 장관이 되면 뭘 어떻게 풀어갈 그렇죠. 건데에 대한 네. 전략이나 네. 앞으로 추진에 대한 계획 같은 걸 물어야 그걸 되는데. 사실 듣고 싶었거든요. 우리나라 청문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못 듣고 네. 똑같은 얘기를 한 다섯 번 질문하면 짜증 나거든요. 장관 후보자들이 화를 오후에 낸다면 그건 질문 수준이 낮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현재 국회에 있는 것들을 너무 하나도 미래통합당의 어떤 정당 정책이나 정강이나 그 보수라는 가치의 정신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을 공천한 게 결국은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이거든요. 맞습니다.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이 결국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사람들을 전향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우리나라에 넘어왔다는 말으로 공천하는 자체가 웃긴 것 같아요. 그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을 또 할지 그들이 또다시 저쪽으로 전향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인영 대표에게 뭐 반미냐 이런 것들을 색깔론을 또 씌우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친미와 반미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국가이고 정말 이 질문이 가장 웃겼던 게 아직도 이 시대 뒤떨어진 친미냐 반미냐 이 싸움은요 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미국과 우리는 친미와 반미의 관계가 아니라요 동맹관계예요. 그 동맹관계라는 것은요 가장 공평하고 수직적인 관계일 때 동맹관계가 가장 유지가 되는 것이지 미래통합당이 생각하는 동맹관계는 한없이 미국의 말을 잘 듣고 사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기를 들지 말고 미국의 전 세계 전략적 정책에도 대한민국은 참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국익을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 우선주의가 대한민국 수구들이 얘기하는 친미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권적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좋은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겉으로는 수평적인 관계라도 유지하려고는 노력을 해야죠. 주권 국가에서 국민들이. 그게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미다. 이 낡은 프레임을 21세기에서도 씌우려는 저 미래통합당 그래서 미래가 없는 정당이 미래를 쓰는 겁니다. 그 미국 외교가에서 농담처럼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친미인지 반미인지 미국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쪽 당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화당에서 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에 온 적이 있느냐. 미국에 올 수 있었고 근데 안 온 사람. 혹은 한 번도 안 가겠다라고 선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만미지만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사이가 나쁠 리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만 진담반 김정은이 북한으로 누굴 부르는 게 아니라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기본 논조가 뭐가 됐건 서로 그 나라에 가는 건 안전을 보장하거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있으니까 태영호의 오늘 질문, 지성호는 진짜 격이 나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고 언제 공개 선언을 했느냐 식으로 얘기하는 청문회는 국민들 보기 되게 언짢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인영 장관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질문 순서 이렇게 진행되는 당황한 게 아니라 황당한 질문.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얘 뭐야? 네. 이런 것 같은 표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나서 이제 화가 난 표정이 얼굴에 네. 나오더라고요. 온당치 네.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표정. 이인영 장관이 굉장히 온순한 분이에요. 네. 성격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시절에 전대협 의장을 했던 분들은 나서기를 좋아하거나 그 학생 중에서도 용기가 많아서 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시대에 지어진 본인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지 못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고 착하신 분들이 모든 어떤 학생운동의 대표가 됐던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내가 학생운동의 어떤 그 서울대 총학생의장이나 전대협 의장이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안기부의 타겟이 되고 바로 어떻게 보면 구속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구속될 걸 알면서도 그 당시에 학생운동의 대표가 됐다는 것은
내가 이걸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이 짐을 지고 가야 되고 이 사람이 결국은 구속되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무슨 용맹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내 동지에게 내 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운동에 대표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걸 몰라요. 그들은 학생운동을 탄압했던 세력이니까. 왜 이한열이 있었고 왜 박종철이 있었고 왜 그분들이 숭고하게 우리는 아직도 민주화의 열사라고 표현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만큼 그들은 순수했고 그들의 어떤 짐을 남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숨 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됐었던 분들이에요. 가끔 상사들 직장에서 보다 보면 딴 사람들 다 아는 얘기인데 혼자 따로 와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엉뚱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꼰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4선 의원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었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청와대 스스로도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놓고 앉아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4선의 의원의 학교 때 뭐 했느냐는 몇십 년 전 얘기를 가지고 지금 꺼내면서 통일부 장관 사상 검증을 하겠다. 주체 사상 벌었냐라고 얘기한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모욕입니다. 이걸 모욕당한 거를 알고 있는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화를 많이 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모욕한 것이고 국민을 모욕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모욕한 것이다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태연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다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진짜 공식적으로 항의라도 하지 않으면 청문회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을 뽑는데 저런 미래통합당의 잘못된 공천에 의해서 아직도 정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을 저런 식으로 사상검증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전향할 일도 없으니까. 네, 어쨌든 이인영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뭐 분명히 안 해주겠죠. 뻔합니다. 인사청문 동의서 안 써주겠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